목숨을 걸고 본인이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 못하는 두 명을 구해내고 한 중사에 대해서도 박정훈 단장이 입건을 해서 경찰에 넘겼다고 했죠. 입건했다는 얘기는 박정훈 단장은 그 사람이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유가족에게 설명을 혼자 했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이거는 과도하다고 하는데도 경찰로 넘겼을 때는 박정훈 단장이 봤을 때 이 단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줘야 된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 결론이 과연 정당하냐? 이거는 당연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도 하기 전에 왜 입건부터 하느냐? 이것이 국방부 장관이 지적했던 부분인 겁니다. 누가 어느 사람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자기 목숨 걸고 병사들을 구해낸 중사를 입건해서 강제로 조사받게 하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사고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수사와 처리에 있어서도 안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의감에 넘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우리나라 헌법은 당연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20대 초반에 우리 아이가 그 입건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 원인은 다양하게 중첩될 수 있지만 군 전체의 안전체계와 지휘체계를 다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경찰 수사처럼 수십 명의 전문 인력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중사 이런 분들은 만약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중사가 아니라 병장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 자녀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가지고 그 젊은 청춘을 바쳐서 2년 이상 일하고 온갖 봉사활동 하다가 억울하게 입건이 돼서 그래서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 나온 사람이 직장이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병장은 1년 동안은 가끔 기자들 전화도 받아야 되죠. 언제 부를지 조마조마해야 되고 피의자 신분이 되면 언제든지 압수수색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병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국방부에 이제 좀 더 경험 많은 비록 수사를 박정훈 단장보다 많이 해보진 않았더라도 더 군의 지휘를 많이 해본 국방부 장관이나 그 간부들은 그런 문제점들을 저는 당연히 지적할 수도 있고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한 거를 전부 다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하면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다들 간단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건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선임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요. 비용이 상당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엄정하게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망사건이니까 책임자를 정확히 물어서 가려서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처음부터 일주일 만에 경찰에 그럼 박정훈 단장이 처음에 했던 결과대로 만약에 이게 경찰에 인계됐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찰에서는 이 8명을 빠른 시일 내에 소환조사를 했을 겁니다. 아직 혐의 의무가 가려지기도 전에. 그리고 이 8명은 아직도 1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입건이 되면 당장 자기 업무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보통 본인의 업무에서 배제되고요. 또 본인 입장에서도 뭐 그냥 내가 책임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되고 계속 불이익한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일반 사병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안전도 챙겨야 되지만 군 수사 체계가 굉장히 균형 있고 또 오버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 좀 무리한 얘기라면 그렇게 고함치실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논박하시면 됩니다. 왜 고함해서 제 얘기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 얘기를 지금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 내용을 국민들이 보시는 걸 알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설명 드리는 거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조금 한두 번 항의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론 안타까운 사고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사건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라서 정말 엄정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을 그러니까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없어야 되지만 억울하게 수사받거나 또 억울하게 재판받거나 억울하게 불안정한 지위에서 오랫동안 불안정한 지위에서 우리 군인들을 놔둘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럼 더 수사하면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반대로 뒤집어보면 검찰과 경찰에서 더 수사할 건데 왜 박정훈 단장이 알아서 자기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립니까? 네, 왜 사람을 8명이나 특정해서 왜 그 혐의를 본인이 적시 안 하는 거죠? 본인이 수사단장이긴 하지만 본인이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려고 하면 본인이 법적 권한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질 만큼 조사를 했어야 돼요. 저는 주요 사건은 수사단장이 직접 조사를 많이 합니다. 저는 만약에 국회에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박정훈 단장이 직접 조사한 사람이 몇 명인지 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생각이 각각 달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의 문제입니다. 국회라면은 뭐 다수결로 하고 지금 정해진 룰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무제한 표결하고 나면 24시간밖에 저희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표결에 들어갈 거고 민주당이 찬성하는 법안이니까 통과가 될 겁니다. 근데 박정훈 단장 케이스는 그런 절차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박정훈 단장의 결론이 뭔가 상급자의 결론과 충돌했을 때 어떤 체계로 그 충돌되는 지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래서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이죠. 본인은 선이지만 너무 본인 고집만 피우게 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폭력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수사 외압이라고 단정하시는데 내가 수사한 결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견을 단다고 해서 무조건 외압이다. 그거는 본인의 고집이고 아집이죠. 국방부 장관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이 특검법에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직권남용은 위법 부당한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사 외압이라는 표현 내에서 결국 이 지시가 위법하냐, 법을 위반할 정도로 이 지시가 부당한 것이냐, 이거를 좀 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민주당 의원님들 주장처럼 박정훈 단장의 조사 결과가 무조건 다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처럼 일주일만 가지고 모자라. 10명 가지고 수사한 결과 가지고 입건하는 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상사일 때 누구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훈 단장이 여러 차례 보고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보고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무리 애국심에 막 비분 관계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 결론에 대해서 동의 못해서 상관이 그것도 국방의 최고 책임자가 이건 한 번 더 따져보세요. 그것도 결론을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신중하게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글자 하나도 안 고치고 그냥 접수를 시켜버린다? 그거는 저는 군의 기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기강에서도 저는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